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 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 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 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뮤직퀴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발라드 오늘 니트 느낌으로 정말 가을 느낌 가득 온 예. 조은박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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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가수 조은박입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그렇죠. SBS에서 러브 게임에서. 맞아요. 결혼하고는 처음이죠. 아 맞습니다. 오, 네네. 예. 잘 지내셨죠? 너무 잘 지내죠. 네, 여러분도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여러분. 네. 이진영님 대박 존박이다. 박존 존박 씨 진짜 잘 생겼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 요즘에 존이냐 박이냐 존박이냐 박존이냐 이 이슈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러브게임 생방송하면서 아 존박 씨는 미국 이름이 뭐예요? 네. 그래가지고 존이요. 그랬던 갑자기 제가 그때 인터뷰 너무 존박이요. 네, 네. 존박이요. 하여튼 너무 바보 같았던 그 인터뷰가 갑자기 제가 생각나면서 기억력 좋으시네. 저 재밌었던 건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실수했던 예. 느낌이어가지고 기억하시죠? 저는 깜빡 잊고 있었는데 예, 네. 기억은 나죠. 그런 적이 있었군요.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 했잖아요. 아니요. 존박 씨의 미국 이름은 여러분 존박입니다. 헷갈릴 수 있죠. 아니 그래서 요즘에 존이나 박이냐 존박이냐 네. 박존이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아요. 제 이름 때문에 뉴스에 나올 네. 줄이야. 예. 네. 네. 근데 뭐 주변에서도 사실 되게 다양하게 부르세요. 그렇죠. 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네. 있고 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카리나 씨는 박 오빠라 그러던데 지난번에 박이, 오빠. 박이 오빠라고. 네 맞아요. 그죠. 박이 오빠. 혹은 존, 존박. 예. 뭐 제 한국 이름 성규.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부르세요. 네네. 네. 우리 PD님은 성규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오래됐으니까. 예. 맞아요. 조금씩 네. 다 그렇게 다르게. 친한 사람들은 또 성규라고 성규. 하고.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존이냐 박이냐로 지금 유쾌하게 너튜브를 네. 또 하고 계십니다. 괜찮죠? 존이냐 박이냐. 네. 예, 이거 어때요? 해보니까 요즘에 너튜브 하신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실제 해보니까 어때요? 저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좀 좋아하는 그 팀. 피디님이랑 예. 연결이 잘 돼서 네네.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팀이 적당한 선을 좀 지키는 것 같아요. 오. 완전 웃기는 것도 하는데 그랬다가 갑자기 네. 노래 같은 것도 하고, 올리고 영어 가르쳐 주는 것도 하고 맞습니다. 오, 예. 그래서 요즘 그 약간 짧은 영상들이 예. 좀 트렌드잖아요. 수츠. 그래서 예. 그 도파민 시대에 예. 그나마 약간 좀 건강한 도파민 예. 쇼츠인데 짧은 영상인데 그렇죠. 또 불구하고 약간의 네. 뭐 교육도 있고 네네. 재미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존박 씨가 뭐 노래 실력으로도 처음에 여러분한테 얼굴을 알렸지만 그 뒤에 뭐 많은 예능에서도 존박 씨가 활약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네네. 지금 너튜브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사실 여러분 뭐 너튜브도 중요하고 존이냐 박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존박의 정규 2집이 발매됐습니다. 예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정규가 그지 않아요? 10년도 넘지 않았어요? 제 정규 앨범 1집이 11년 전이었어요. 와,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돼.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네. 근데 이제서야 제가 정규 앨범 단위로 네. 내가 직접 쓰고 작곡하고 하면서 다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 만들었고요. 정말 가장 저다운 앨범인 맞아요. 것 같아서 그쵸.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이 훌쩍 지나면 이제 나의 색깔이 뭔지 본인도 알고 팬들도 알고 이런 시기가 이제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총 11곡을 담아드렸습니다. 네. 아, 오늘 뭐 뒤에 차차 또 앨범에 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뮤직큐라서 첫 번째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예, 존박 씨 10페이지 보시면 예. 예, 첫 번째 퀴즈를 존박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5042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 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외국인 친구와 쇼핑을 간 소현. 만 원으로 천 원짜리 젤리를 사 먹는 친구에게 거스름돈 얼마인지 알지? 하고 물었는데 친구가 모르겠어 라고 하자
소연이는 뭐라고 말했을까?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박소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난 춤을 추게 해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였는데요. 만 원으로 천 원짜리 젤리를 사 먹었으니까 거스름돈은 9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쇼라는 말에 같이 대답을 좀 재밌게 해주려고 9천 원을 9천 원이라고 꿈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꿈처럼. 네. 정답입니다. 최한님 그리고 꿈처럼 예 8251님 9256님 예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예. 자, 뭐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도 해리 씨가 나오고 정말 네. 너무 멋진 뮤직비디오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라이브 바에서. 아, 그냥 좀 약간 그 아늑하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 분위기가. 찍었고, 그 해리 씨가 너무 고맙게도 네. 사실 먼저 제안을 해 줬어요. 그랬어요. 제가 오빠 음악 너무 좋아하니까 네. 혹시 뭐 혹시라도 고맙다. 뮤직비디오에 배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출연료 안 받고 출연을 하겠다. 완전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영화에나 나오는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는. 의리녀. 네. 네, 너무 고마운. 그래서 여러분 해리 씨가 나오면서 얼마나 또 정말 영화처럼 됐는지 그 분위기에 존박 씨와 그 느낌도 좋았는데 거기 해리 씨 얼굴이 들어오면서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은 장면들이 연출됐어요. 그렇죠. 약간 라라랜드 마지막 맞아요. 장면 같은. 맞아요. 해리 씨 딱 나오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꽤 깁니다. 여러분 4분이 넘어가는 뮤직비디오인데 검색해서 꿈처럼 네. 검색하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는데 블러프라는 곡입니다. 네. 블러프. 이 네. 곡은 이제 앨범에 앞서 선공개됐던 맞아요. 곡이고요. 네. 다 영어 곡이고 일단 그 좀 재즈한 네. 그리고 제가 홍소진이라는 뮤지션과 같이 작곡 작사를 한 곡입니다. 네,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곡이 대박이에요. 저는 이 곡이 정말 최애곡인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 라라랜드 나오는 그 장면의 그 라이브 그 바 같은 그 느낌이니까 상상하면서 존박 씨의 라이브 보는 라디오로 꼭 들어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Everybody warned me of your tricks. I stuck around, now I finally see. I've been a fool to think you'd change your ways for me. How immature. We were young and in love, but something went wrong. Oh, too many times could have ended it before it all came crashing down. I met your friend at a party. Even she was sorry in your stead. As I was leaving, she came in close, whispered something, slipped her number in my hand. Something went wrong, whoa, too many times. I let you in the door when you'd come back around. I actually kept all your things here. That
Pick them up if you ever need them once again. You broke my heart, but still I wait here. I guess I never learned my lesson in the en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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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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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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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n't you think we need some closure? So I'll be here, door is open waiting. All the cards are in your hand. Yeah. 와우, 존박의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블러프라는 곡이고요. 선공개된 곡이었습니다. 이것이 존박이다. 야, 내가 존박이다를 보여준 멋진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성도 있고 팝 느낌도 있고, 예, 너무 좋아요. 이런 감성. 아. 고맙습니다.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아 이런 분과 듀엣을 한다니까 제가 허밍을 한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잠시 후 4부에는 네. 예 저희가 허밍해 드릴 거예요. 공포의 듀엣 큐 기대해 주세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 음감 박수영과 존박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지금부터 공포의 듀엣 큐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존박 씨가 멜로디만 해드립니다. 허밍을 해드릴 텐데 그 멜로디만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좀 자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곡이고 또 존박 씨가 존박 씨 네. 있으니까 오늘 네.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해볼게요. 아, 근데 이게 꽤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아닌가? 또 아 이게 또 다르구나 접근이. 저는 다른 곡보다는 이 곡이 훨씬 더 접근이 쉬운데 쉬운데 네. 또 전문가는 또 다를 수가 있네요 방향이. 듣는 입장에서는 약간 아리송하지 아, 않을까. 그래요. 듣는 사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 여러분 네. 듣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여러분 정말 너무 잘 됐는데 존박 씨가 박자를 늦게 들어와가지고 제 뒤에 웃느라 죄송합니다. 딱 붙여서 들어오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 진짜. 쏘리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환상의 지금 궁합이었습니다. 나쁘지 환상의, 않은데요? 나쁘지 않았죠. 네. 이 정도면 노래가 들렸어요 저는. 그쵸. 예. 예, 이 정도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답이 오고 있나요? 아 큰일이네 정답이. 안 와요? 정답이 지금 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저희가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난이도가 느껴진다. 티아라의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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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61호님이 아 이거는 리듬이 조금 달라요. 아 좀 달라. 요거 요 멜로디는 아닌데 뽀삐 뽀삐 여기를 뽀삐 뽀삐 이렇게 들으셨나? 아 661호님 오답이고요. 일단 여러분 힌트송을 저희가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최근에 존박 씨가 니곡내곡 스킬로 썼던 네. 노래라는 걸 살짝 알려드리면서 힌트송 나가요. 에스파 슈퍼노바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힌트송이었는데요. 아 오답이 속출하는 가운데 예,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최주용님이 주셨습니다. 네, 소녀시대 훗 나는 훗훗 훗 훗훗 어, 제 죄송해요. 노래가 좀 시원찮았죠? 나는 이 부분으로 들으신 거예요. 어, 그렇게 네. 들으신 거예요. 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요. 어. 네. 그리고 8846님이 네. 존박의 폴링을 주셨는데 사실 네? 이 곡으로 들으신 거예요. 이분은 폴링으로 들은 건데 설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아니 곡 장르가 너무 좀 다른 곡으로 들으셨어 이분이. 그죠? 네, 그 허밍으로 하면 falling for you 이렇게 되는데 아까랑은 느낌이 너무 다른데요. 아니 그래서 네. 예전에 그 에스파의 그 카리나 씨가 네. 존박 씨의 폴링을 너무 좋아한다면서 막 노래도 라이브 해갖고 막 그 리무진 서비스 나가면 막 부르고 싶다고 막 에스파 그 네. 카리나 씨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폴링을 카메라 보시고 예전 네. 우리 카리나 씨 같은 분이 많을 수 있거든요. 네. 라이브로 반주는 없지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Falling 이대로 falling for you 날 잡아줄 수 없어도 Falling 또다시 falling for you 날 감싸줄 수 없나요. 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악기 아까 정말 그 바이올린 이렇게 울림처럼 목소리에서 여러분 그 성대가 막 싹 울리면서 나는 소리가 너무 느껴지니까 너무 멋있네요 여러분. 존박의 라이브입니다. 근데 어쨌든 폴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누가 들어도 아니죠. 네. 그리고 아 이렇게 다 댄스곡으로 많이 들으셨네. 후투투 여기에 이어서 네. 5892님은 뉴진스의 슈퍼샤이로 슈퍼샤 이걸로 들으셨어요. 아 이거는 근데 약간 비슷해요. 왜냐면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m make your mind 굉장히 리드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들을 수 있나요? 닮을 수 있네요. 그 이분은 무조건 선물 갑니다. 예, 오답 지만 선물 가요. 네. 아 근데 우리 슈퍼샤이를 제가 노래를 정말 한 천 번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이 남성의 보컬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그러네요. 다르네요. 네, 항상 여성 보컬로만 듣다가 네. 그리고 박상용님이 퀸카를 보내주셨어요. 이분도 역시 그러니까 아 리듬감 때문에 이렇게 들을 수 있겠네. I'm a Kinka, I'm a Kinka 이걸 들으셨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1483님 주셨습니다. 아이브의 I am으로 들으셨어요. I am. That's my life. 이거 아세요? That's my life is an 아름다운 galaxy. Be alright. 장르로는 fantasy. 내일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Yeah! 그렇죠. 존박 씨 이거 나중에 한번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존박 씨랑? 이거 완전 남자 약간 그런 거죠. 자존감을 막 높이는 느낌으로 네, 네. 내가 존박이야 막 욕심나는 이런... 선곡입니다. 아니 지금 잠깐 들었는데 네. 뒤에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예. 그리고 3200님께서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이거 같은데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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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무 그 없이 그랬나요? 리듬만 해서 그런 곡들을 많이 떠올리셨나봐요. 아니 저는 봐요. 뭐 가수가 아니니까 음이 없이 몰랐는데 우리 존박 씨가 도와줬는데도 저도, 이렇게 다 하는 이랬으니까. 아 근데 이게 아 이거 왜 아파트로 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느낌이 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6089님이 CN블루의 웨토리아를 주셨는데 요거 리듬감 있게 약간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약간. 웨토리아 웨토리아 다르라라라뚜 웨토리아 웨토리아 다르라라라뚜루 다라라라라라 이런 느낌 예 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모든 분은 오답이지만 비슷하게 접근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이분들께는 인정. 모두 선물이 가고요. 자 드디어 정답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직접 계시니까 존박 씨가 제 파트까지 전부 네. 다 불러주세요. 정답 아, 발표합니다. 수수수 슈퍼노바 사건은 다가와 에이 거세게 커져가 에이 질문은 계속돼 에이 우리는 어디서 왔나 에이 여러분 저는 에스파의 슈퍼노바 정말 존박 씨가 이걸 부른 걸 보고 제가 정말 감탄을 아 그래 같은 곡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정말 그냥 마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걸 제 그 채널에서 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상이 엄청 많이 지금 이 짧게도 해서 엄청 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게 너무 진짜 감동이었어요. 놀라움이었어요. 아니 혹시 요새 위플래시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데 네. 한 두 소절만 지금 가사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사? 아 위플래시. 위플래시 아니 왜냐면 지금 이 스포노바 존박 씨 목소리를 들은 게 너무 이제 다르니까 네. 혹시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곡입니다. 위플래시가 요즘. 이거 저희 가사 좀 띄워드릴까요? 아 위플래시. 어느 부분 두 소절을 좀...
정하시면 그 도입부 있잖아요. 둠둠둠둠둠둠 One look, give '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집중해 좀 더 think fast. 이유 넌 이해 못해. 왜 이제야 know I did that. Day one know I've been bad.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와 너무 완전 너무 멋있는데? 사실 아니 이거 제가... 아니 이런 곡으로 이번 앨범에 넣었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아 이런 느낌의 노래도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제목 뭡니까? Stutter. 알아요. 아 네. 이런 느낌으로 제 정규 앨범에 네. 이런 느낌이 나는 곡이 한 곡 있고요. 너무 잘 어울려. 스텔라장이 피처링을 해준 곡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 여러분 이번에 저 수록곡이 진짜 11곡이 총 들어있으니까 네, 우리가 오늘 뭐 두 곡 정도밖에 오늘 여기서 못 들려드리지만 마지막에 또 가면서 또 다른 곡도 들려드릴 거니까 한 세 곡 네. 정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곡이 다 좋아서 앨범으로 감사합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위플래시 너무 멋있었어요. 준박 씨.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성이 납니다. 예, 너무 괜찮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네. 예, 존박의 같은 마음 다른 시간인데요.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곡은 이번 정규 앨범의 수록곡 중 하나고요. 네. 시간 때문에 엇갈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타이밍 때문에 네, 뭔가 좀 그런 노스탈지아를 네. 한 스푼 담은 그런 좀 살랑살랑한 네. 노래입니다. 존박 씨의 매력이 너무 잘 드러나는 곡이고요. 여러분 이게 한국어로 제목이 꿈처럼 하고 이거 같은 마음 다른 시간 이 두 곡밖에 없고 다 이제 영어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특별히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같은 마음 다른 시간? 이 곡은 그냥 딱 곡을 쓰자마자 내용이 네. 생각나고 이 제목이 딱 생각이 나서 네. 이대로 갔고요. 나머지 곡들은 사실 이번 앨범이 굉장히 팝 위주의 곡들이 많아서 느낌이 네 어쩔 수 없이 영어가 네. 제목이 많이 붙은 케이스고 뭐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친숙한 그렇죠. 사운드여서. 한국어가 더 친숙하게 들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네. 전체 앨범은 우리 라이브 바에 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존박 씨가 라이브 앞에서 해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영어 제목이 또 많이 있어서 그 느낌도 너무 좋았어요. 네. 자 같은 마음 다른 시간 이어드립니다. 존박의 이번 앨범 수록곡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꿈처럼은 타이틀곡이었고요. 같은 마음 다른 시간이란 곡이었습니다. 최유준님이 와 존박님 정규앨범 11년 만에 나온 이유를 알겠네요. 너무 좋아서 아끼고 아껴 듣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라는 글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앨범 전체가 완성도가 너무 높으니까 예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 다 만족하실 거예요. 예. 정말 열심히 만들긴 했어요. 예, 그리고 네. 이제는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존박 씨하고 저하고 만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존박 씨가 음악을 쭉 하면서 또 성장해온 그 결실이 바로 이번 앨범에 담겨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앨범이 네. 진짜 소중합니다. 너무 잘 만든 앨범이라서. 너무 멋있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아니 진짜 그냥 예전에는 네. 그냥 노래를 잘한다는 느낌인데 지금은 네. 노래를 좀 맛있게 한다는 그러니까 그 존박 씨의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네. 너무 저는 이 앨범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190님이 암리 플로팅의 원전은 존박이었다는 썰이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영상 보셨죠? 이 사진 카메라 여러분 요즘에 수지의 그 암리 네. 플로팅 그걸 많은 이제 아이돌들이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존박 씨가 최초의 암리 플로팅이 요즘 그렇죠. 유행이에요? 수지 씨가 해가지고 많은 아이돌들이 예능에서 따라합니다. 네. 예, 암리 플로팅을 예. 암리 사실 제가 예 그렇죠. 원조죠. 2010년에 그러니까 수지 씨보다 먼저 존박 씨가 한번 카메라 보시고 요겁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 돼요. 그럼요. 네. 그때는 암리 플로팅이란 단어가 없었죠. 없었죠. 그때는 뭐였어요? 그냥 존박의 웃음? 잇몸 웃음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맞다. 그쵸? 기억난다. 잇몸 웃음. 잇몸 웃음. 네. 완전 생각나요. 네. 여러분 암리 플러팅의 원전은 우리 존박 씨입니다. 맞습니다. 예. 존박 선생님 정규 앨범 냈으니까 단독 콘서트 하시나요? 콘서트 내놔요. 네. 오팔 이사님이. 이게 이제 꽤 또 오래되기도 했고 콘서트가 한 맞아요. 7, 8년 그죠. 좀 오래됐고 정규 앨범이 나오면은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 이제 생각을 계속 했었고요. 네. 올해는 아쉽게도 없고 이제 네. 내년에 네. 할
예정입니다. 오,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계셨네요. 네, 정규 앨범 작업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느라 사실 공연까지 준비를 아직 못했는데 네. 이제 내년에 하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튜브도 계속 하고 있지 본인 또 그 이름으로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컨텐츠 뭐 라이브 요즘에 컨텐츠 워낙 많으니까 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해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내년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송 연희동 냉면 평냉 먹으러 갈 때 존박님 데려가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존박님도 그 평냉집 가보셨을지 궁금합니다. 7350님이 제가 연희동이요. 연희동에 제가 고여산에서 평냉과 그러니까 완전 평냉은 아니고 네. 약간 중간 지점으로 그래서 존박 씨 전에 촬영을 했는데 고여산에 고여산에 예 어허, 그랬는데 들어본 거는 같은데 아마 보면 알 거예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존박 씨 생각을 했는데 네. 존박 씨가 이제 존박하면 뒤에 평양냉면 이건 좀 따라오는 거가 좀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네. 그걸 제가 봐가지고 저희 소속사에서 네. 무조건 말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락도 안 해봤어요. 알고 네. 존박 씨 영상을 보니까 제가 근데 제가 이거를 저도 뭐 그 수식어를 떼려고 해도 절대 안 떼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떼려고 지금, 하면 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평냉이라고 계속 맞아요, 이야기해 맞아요. 주셔가지고 여전히 냉면 좋아합니다. 여전히 네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알려진 것만큼은 아니에요. 예. 누나가 냉면 좋아하는 만큼일 거예요. 네, 그냥. 맞아요. 네. 저는 냉면 좋아합니다. 뭐 1년에 몇 번 먹으러 갈까 말까. 요즘에. 네, 여러분 그런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냉면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사시사철 냉면 좋아합니다. 예, 좋아요. 냉면 좋아해요. 좀 이따가 좀 공유 좀 할까요? 공유해드릴게요. 어디가 좋은지. 네네. 네. 잠깐만요. 존박의 Somebody Better 이게 존박 씨 놀랍게도 오늘 끝곡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앨범에 제가 가장 아끼는 곡 중 하나고 예. 영어 가사지만 당신에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내가 있어줄게요 라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정말 너무 스윗하다. 예. 여러분 존박 씨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오랜만에 네.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사실 제가 라디오 출연을 이번에 많이 안 하는데 러브게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오늘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존박 씨를 우리가 목 빠지게 제가 기다렸다고요. 네. 여러분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꿈처럼 정말 힐링되는 앨범입니다. 진짜 목소리로 힐링해 주는 존박 씨 오늘 함께하게 돼서 전 너무 행복했고요. 내년에 콘서트 네. 계획 잡히면 그 전에 홍보하러 와도 될까요? 홍보하러 한번 오셔야죠. 홍보하러 오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미리 Happy New Year. 안녕. Hello.